일사후퇴 때죠? 일사후퇴 때. 네, 6.25 때. 그거 이제 우리가 왔을 때는 일사후퇴라고 그러는데, 구월산이 있습니다. 구월산. 예, 구월산 아시죠? 유격대, 예, 유격대 예. 보는 거지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예, 예. 근데 그 산이 너무 아주 깊어요. 그게 우리 그 있는 데인데, 거기 그 인민군들 패잔병, 미리 퇴각 못한 패잔병들이 한 3,000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산입니까? 3,000명이 있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저희 일자에 퇴각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토벌을 나와요. 네, 네. 어슬어슬하고 자꾸 호적 부르고 꽹가리 치고 그냥 뭐 나팔 불면서 나오면 토벌어라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또 젊은이들을 보면 잡아가니까 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웃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숨어있느라고. 숨느라고. 네. 가였으면 한 이틀 있으면 또 이 인편으로 통지가 오죠. 걔들 다 갔다. 뭐 가서 가족 걱정 오고 있다가 또 들어오면 또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또 그러면 그걸 한 너도 보냈어요. 숨어 있는 거를. 숨어 있고 뭐 숨, 나도 갔다 나왔던 걸. 근데 제가 이제 지금작 나오는 날은 그날도 역시 뭐 변함없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야, 이거 참 우리가 너무 여러 번 겪는다 이런 거를. 그래서 한 20명의 청년들 조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 저 뭐 또 어떡합니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어머니가 그 툇마루에 이렇게 쓰셨는데, 내 누동생하고, 돌아서서 갔다 올게. 근데 얘야, 불러서 돌아보니까, 이번엔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뭐 이번에 남아나 몇 번 했으니까. 그전에는 이번에는 소리 안 하셨다고. 못 들었죠. 아니, 뭐, 한 이틀 있으면 올 거래요. 염려 마세요. 예. 그 이름이 감태인데, 너 엄마 잘 모시고 있어라.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영리벌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다시 못 들어가고. 야, 이게 생리벌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뭐, 군데군데 있던 패잔병들이 차단하고 막 다시 밀려 나오니까.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그 길이 피난길이 됐죠. 그래서 부산까지 그냥.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부산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그 배를 타고 참 끝없는 호호바다에 떴는데 뭐 그때 뭐 참 펄펄 끓을 때니까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 네. 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때 벌써 그 피난민들이 나와서 닿는 곳이 거길 거라고 한 시간을 대가지고 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뭐 밥을 얻다 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허리띠도 찢고 쫙 줄을 찢어가지고 배전으로 내려보내서 깡통을 날아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예, 예. 거기다 그때 그 알랑미 후불문 날아가는 거 있죠. 예.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 끓여 먹었어요. 아이고. 그러니 그게 소금을 먹는 거죠. 소금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틀 한 반 됐는데 부산항에 도착을 했죠. 그 부산인지도 뭔지 모르지 뭐. 네, 네. 이제 부두에 네. 닿았고, 내리면서 앞에 분을 꼭 보시고 앞에 분만 꼭 따라가세요. 사람 행위는 길가로, 길 가운데로 왔으니까요. 그때 뭐 거기 연고지가 있다든가 뭐 누가 친척이 있으면 뭐 다 이렇게 갔겠지만은, 그땐 앞에 줄 따라가야 사는 나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바로 우리 훈련소 입소가 됐어요. 바로 우리는 군으로 들어가서 군이 되셨고 네. 그렇게 입대를 하셔가지고 통신병을 네. 하셨고 네. 통신병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휴전 통신 타전을 최초로 하셨다고요? 예예. 예. 근데 육군본부에서 그때는 휴전 전보인지 모르고 전보가 내려 아버실이 3층이고 우리가 2층인데 전보가 내려오면 뭐 기호대로 보고 기호 뭐 치고 그다음에 내용 치고 그다음에 도수소통 끝내고 말았는데. 그날따라 보지 못했던 전보 기호가 나와서 네. 근데 기역이면은 긴급전보 예. 또 비읍이면 보통전보 예. 근데 5가 나왔어요. 5. 영어 5요? 0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우리는 예. 모르고 쳤죠. 그걸 전보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953년 7월 27일 예, 예. 22시를 기하여 전 전선의 전투를 중단한다. 이 내용인 거야, 그게. 네, 그걸 네. 암호로 해놨으니까 우린 모르죠. 예. 그거를 요놈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쳐놓고 지금 내가 고향을 못 가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은 끝났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
그 후에 뭐 80년대에 이산가족 찾기도 있었고. 네네. 그때도 혹시 찾아보지는 못하셨어요? 예, 네, 뭐 찾아본 게요. 이산가족 찾기를 참 그 역사적인 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뭐 참 KBS가 한 그 이산가족 찾기는 세계가 울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뭐 그 외신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못 찾으셨다는 얘기는 뭐. 어머님 또 형제들이 한 분도 월남하신 분은 없다는 얘기인가? 제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왔으면 벌써 찾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못 왔다. 못 왔다. 근데 그 사람 일이 꼭 내 읽었으니까 이상가족 찾는 데를 맨날 가 있었어요, 제가. 아. 그리고 이지연 씨가 사회하고 뭐 이럴 예, 때, 예. 사철나무 있는데 거기서 비닐로 쓰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주 먹고 자고 이러고 참 나는 뭐 이렇게 찾았냐고 물어보면 아이 알면 벌써 왔지 않냐. 그거라도 혹시나 해서 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인이시고 전국 노래자랑을 북한 가서 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했죠. 네. 그럼 북한에서 혹시 가족 안 찾아주던가요? 2003년도에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전에 금강산 관광 때 제 1호를 탔죠. 첫 배를 탔습니다. 아. 동해에서 뜨는 거. 금강산에서도 하셨어요? 그건 못했죠. 아, 그냥 관광차, 그거는? 그 관광차인데 그 배 안에서 그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했어요. 아, 예. 그래, 기념으로 하자. 예, 예, 예. 근데 노래 전부 하겠다고 손 들었는데 나와서 허락을 해. 1절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가슴이 메니까. 노래 곡목이 전부 뭐, 꿈에 본 내 고향, 불효자는 옵니다. 그렇지. 뭐, 예. 어머니 아줌 그러니까, 고향이 그, 하다.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 한을 참았는데, 마침, 모란봉 공원에서 그 이제 KBS, 합의해가지고 한 네, 거니까요. 남북이 합의해서, 예. 갔는데, 거기 갈 때도 희망은 있었죠.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우리 어머니 그 한복을 한번 해가지고요. 여기 시골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차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에 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안 나와. 또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고 공연 때문에 왔으니까. 근데 저 담당했던 그 안내원이 나보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 선생, 응? 고향에 가고 싶디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자동차 타고 30, 40분이면 가는데 왜 가고 싶지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야, 말하라고 왜 말 못해. 그러니까 지금 가봐도 거기 없이요. 그러는 거야. 걔들도 저희들이 감실 또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거 난 철렁했죠. 아, 이게 다 없앴나 보다. 왜 없어? 그러니까, 황해도를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서해 바다 쪽은 황해남도는 전부 걷어가지고 황경도 쪽으로 보내고, 거기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서 하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황해남도는 거기 가봤자 없다는 없다. 거예요. 아, 그 참,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싶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무슨 한이 이렇게 오래 풀리질 않느냐. 그러네요. 그래서 그저, 노래자랑 할 때도 제가 출연자하고, 제가 출연자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나 속으로는 출연자하고 그냥 갑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대본은 우리 작가가 한 여섯 번 썼어요. 써내면 노, 써내면 노, 노래 곡목도 노.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출연자하고 출연자가 다 저쪽 사람이고 나만 사회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다가 여자가 하나 전성이라고 지금도 방송해요. 그 여자가 북한에서. 거기 서열 2번인데 그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하라고 그래. 그래서 출연자하고 나하고 얘기를 사회자하고 해서 못 만났던 얘기도 좀 하고 집안 얘기도 좀 하고 야, 그 평양냉면 같은 건 남쪽 사람도 환장하고 먹는다. 이거 자랑도 좀 하고 개성 보쌈 김치 같은 거 하나 넣으면 그냥 동네가 시끄럽다 지금 남쪽에서는 이런 자랑 좀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쉴데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긴 나쁘고 좋은 게 없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남쪽에서 노래자랑 진행하는 누구입니다. 재미나게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갔다가
전소회가 다 할 테니까 끝날 때 나와서 재미나게 보셨습니까? 또 만납시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꼬풀 던졌어요. 그럼 내가 여기 뭐로 왔냐? 나는 사선을 넘는 거 같이 왔다, 사실은. 어? 그런데 제가 그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한 네 군데 쫓아나간 게 있어요. 이게 풀에서 그렇게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기회만 딱 봤지. 근데 그 나 감시하는 여기 있을 때 이 상수에 있을 때 내가 하수를 싹 갔다가 큰 영감님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춘봉 씨라고. 네. 나한테 얘기하려고 오면 대길 가요. 가 그러니까 이 얼굴이 파래가지고 꼭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여기서 오는 때 내가 일로 썩 나고. 아유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랬지. 벼락은 내가 그러니까. 네, 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객석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냥 야야야 뭐 막 웃기 시작한 거라. 그리고 얘기하고 이제 노래시키고 나오니까 여러분 딱 와가지고 그 왜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냐 이 말이야. 야, 그 얼마나 날 보고 싶으면 자꾸 나한테 왔겠냐.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가지 말라요. 알았다고. 그럼 내가 이따가 또 나가시고 이쪽에 와 있다가 여러분 여기 있는 바람에 또 나갔어. 그 냉면 얘기를 하려고 나갔죠. 여자가 나왔는데 그 참 이 평양냉면 먹고 싶어서 나왔다. 예? 옥류관에 가서 참 큰 육수 안 드리기 쉽다. 아주 낙조해서 많이 먹는다. 그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객석이 한없이 울었어. 갈 때 나 열 뭉치만 다오 가서 그냥 돈 네, 많이 받고 네. 팔게 뭐 이러더니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이 쟤들이 그래요. 얼마나 가식이냐 하면 그렇게 말리던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옆에 와서 꾹꾹 찔러 그래 이래 보니까 그 재미있습니다. 그 가끔 나가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니 생각 없이 그냥 겉만 먹고 그러다가 그렇죠. 네.